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상사화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사화, 정철호. 당신의 사랑이 더욱 커서 꽃이 되었습니다. 꽃대공처럼 가느다란 당신의 허리에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의 입이 떨어지며 피어난 붉은 꽃방울에 가을비가 내려앉아 붉은 사랑이 피었습니다. 아침바람에 상사화는 흔들릴지라도 당신의 사랑은 그대로라 오늘따라 더욱 아립니다. 잎과 꽃이 절대 만날 수 없다는 이별초인 상사화는 보기와 달리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슬픔은 아름답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혹자는 울 때라고 합니다. 마치 비바람에 흔들리는 장미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는 아침 이슬에 젖은 돼지꽃이라고도 합니다. 여성을 우리는 꽃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면 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평생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성은 얼마나 가슴이 저러울까요? 그러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가 맞아야 박수가 나듯이 사랑도 결국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이 얼마나 될까요? 외사랑이든 짝사랑이든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생 불처럼 뜨겁게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사랑은 마치 마약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상사화. 당신의 사랑이 더욱 커서 꽃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에서 언급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가요? 너무나 커다라서, 너무나 커서 우리가 말로는,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대공처럼 가느다란 당신의 허리에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의 허리라는 것은 어머니의 허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자식이 갚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잎이 떨어지며 피어난 붉은 꽃방울에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희생을 적어봤습니다. 붉은 사랑이 피었습니다. 아침바람에 상사화는 흔들지라도 당신의 사랑은 그대로라.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더욱 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기만 하는 것입니다. 상사화. 당신의 사랑이 더욱 커서 꽃이 되었습니다. 꽃대공처럼 가느다란 당신의 허리에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의 잎이 떨어지며 피어난 붉은 꽃방울에 가을비가 내려앉아 붉은 사랑이 피었습니다. 아침바람에 상사화는 흔들릴지라도 당신의 사랑은 그대로라 오늘따라 더욱 아립니다. 네, 오늘은 상사화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